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엑셀 따라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7 버전, 2010 버전 모두 공용단 내용이고요. 2007 버전하고 2010 버전하고의 차이는요, 출력 부분만 차이가 납니다. 엑셀에서. 그래서 그 외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2007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출력 부분이 다 차이 나는 부분은 제가 2007 버전으로 쭉 강의를 하고 2010 버전이신 분들은 강의를 출력 부분만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부분을 따로 2010 버전이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폼이나 보고서 만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걔도 마찬가지로 따로 잘라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파워포인트도 엑셀하고 똑같게 다른 건다 똑같고 출력 부분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엑셀 따라하기 문제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5개 정도를 모아놓은 부분이고요. 실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이 교재 앞쪽에다 갖다 배치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뒤에 쉬운 문제 있잖아요. 쉬운 문제 따라하기에 갖다 넣어놓고요. 강의해줘 보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얘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문제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최근 형태의 문제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요.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채점 기준도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뭐 대충 한 2, 3일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무자동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은 지금 당장 책 덮어버리십시오. 적어도 15일에서 20일 독학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한 달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뭐 강의를 본다 그러면 뭐 일주일, 15일 정도면 되겠지만, 혼자 책 보고 하는 건 아무래도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니까, 다행히 제가 요 부분을 강의해드리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한 2, 3일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함수 사전 모두 마스터하고 오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유형 문제, 지금 앞에 우리 바로 그 엑셀 기초해 가지고 쉬운 문제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마스터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모의고사 문제 있죠? 모의고사 1형 정도는 풀고 그다음에 이 강의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유형 1을 풀지 못하겠다. 응?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 보시면 되는데, 좀 얘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대표적인 문제고 최근 경향에 가장 적합한 문제예요. 요즘에 나오는 모든 함수가 다 들어있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함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사전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표가 두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자, 예전에는 표가 이렇게 서브로 조그만 게 하나 있으면 그냥 냅다 타이핑 쳐가지고 함수 안 쓰고 쓸수 있었어요. 근데 얘를 입력하고 얘를 이용하라라는 제시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꼭 입력하고 얘를 가져다 쓸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업표 형식에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됐었죠. 그래서 행렬을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뭐냐? 예전에는요, 함수식 쓰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번 문제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가 함수식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 이건 다섯 문제니까 지금 많은 거고요. 보통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함수식 쓰는 문제가 나오고요. 함수를 모르면 이제 실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가 참조하는 쉘 주소가 모두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수험생이. 왜? 내가 행렬 명확하게 제시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개를 달아놨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15번까지 가지 않아요. 한 10번, 10번까지만 갑니다만. 이번 문제는 제가 별도로 특별히 만들어진, 이거는 저희, 제가 강의하는 사이트에서 만들어 놓은 문제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더 붙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 제대로 풀수 있으면, 예? 40분 안에 풀수 있으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좀 어렵고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작성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문제가 함수 문제의 조건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기타 조건도 있고요. 그래프 작성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게 종이로 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 쳐야 돼요.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현장에 투입됐을 때 상관이, 야, 데이터 한 100페이지 A4 용지로 딱 주면서, 야, 이거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해.
이거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코말처럼 데이터를 미리 주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딱 눈에 보이는 게 이 교재에 오타가 보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61,000원, 61,000원이고 68,000원이에요. 이게 아마 편집하시는 분이 땡기셨나 봐요. 그래서 올라간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정오표나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고 걔네를 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만들고 맨 뒤에 차트 형태도 제시가 된 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한 장에 딱 출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데이터 입력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엑셀 실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바탕화면에 본인 비번호별로, 비번호라고 하는 건 시험장 들어갈 때 본인 좌석 번호를 따져서 비번호를 개인별로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 이제 그 실기시험이다 보니까, 작업형이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같이 시험을 보면 수험번호가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떼어내기 위해서 시험장 가면 랜덤으로 이렇게 번호를 줍니다. 자리 번호를 주어요. 에? 자, 그래서 그 번호에 따라서 여러분들 비번호가 결정되고요.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뭐 오피스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요. 데스크탑 바탕화면입니다. 바탕화면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이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폴더 눌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마다 이 창이 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 만드시는 건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비번호는요, A019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뭐, 00으로 할까요? 우리 교재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A000 이렇게 해서 비번호를 만들어주고요. 시험장 가면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요즘에 네트워크로 답안을 전송하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눌러주시고 파일명도 모두 다 이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 준비가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는요, 현장에 투입됐을 때 여러분들이 종이로 된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과장님이 데이터를 줄 때 야, 이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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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던져줍니다. 그럼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지? 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입력 데이터가 있고요. 이 작업표 형식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이나 이거는 작업표 형식을 보셔야 돼요. 이제 천천히 오늘 보시면 그 형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패턴은 동일하니까. 자, 우선 제목부터 넣겠습니다. 자, 일행이라고 나와 있죠? B열부터 넣었는데요. A열 숨겨집니다. 어? 예전엔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선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운행시 차량 유지비 계산. 자, 비번호 A000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차량 번호라고 하는 한 놈이 들어가고요. 차량 정보군요. 차량 정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J열에는 유지비가 들어가죠. J열에 유지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제 실제 사행부터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바로 전의 차에는 이렇게 열하고 행을 지정하지 않고요. 텍스트로 조건을 줬어요. 기타 조건에다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이 작성 입력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당황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앞에 이제 작업표 형식이나 앞에 작성 조건에다가 작성 조건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본 작업표 작성 시 데이터는 오행.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실제 데이터 있죠? 여기 나와 있는 3047부터 들어가게 되는 이 데이터부터 입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4행까지 이렇게 얘네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었는데, 변경되기 전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시가 됐었고요. 그 다음번에는 맨 뒤에 어디냐? 기타 조건. 여기도 아니구나. 맨 뒤에 이 기타 조건, 이것도 끝난 다음에 이 맨 뒤에 기타 조건 요 사이에다가 문제가 지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행렬을 막 움직이고 하다 보면 오류가 날 수가 있거든요. 계산식이 다 틀어져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험 보셨던 분들이 모두 다 항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문제에 이런 식으로 아예 작업표에 제시가 되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요 논문을 가지고 넣습니다. 앞에서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은 요걸 보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얘네는 요걸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이제 차량 번호, 배기량, 입력 자료를 가지고 넣습니다. 연료 단가, 주행 거리, 수리비, 연비 이렇게 넣어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이제 작업표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연비까지 지금 I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은 한번 보세요. B열의 차량 번호, C열의 배기량, D열의 구분. 구분이 없네, 그지? 어? 여기 보면서 보면 어때요? 1번이라고 해서 번호가 있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새로 열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D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주유량 앞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열 머리끌을 잡고 컨트롤 더하기 눌러서 추가해 주시는 거 아시죠? 자, 구분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유량, 연료 단가 뭐 쭉 있고 연비가 여기 I열 들어갔고요. 얘네는 이제 나중에 숨겨집니다. 우선 쭉 한번 다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J열의 보험료, 연료비, 포인트, 종합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 동그라미 표 다 보면서 분석하시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표시되는 열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배기량 다음에 자, D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D부터 D2인데 I열로 그냥 갔죠? 자,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은 나중에 숨겨집니다. 열 숨기기에서 나중에 출력을 제외시키는 애예요. 됐죠? 자, 그럼 필드부터 우선 구성하고 갈게요. 자, 얘네 범위 선택하고 병합. 마찬가지 얘네들도 이렇게 차량 정보까지 해서 병합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이 밑에 데이터들이 있는데 얘는 나중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3047 해서 쭉 넣으세요. 저는 다 넣지 않습니다. 배기량 3000, 다음에 수량 25, 자, 주유량 25, 다음에 1400. 구분은 없잖아, 그지? 어우, 요거 잘못했네요. 구분은 넣으면 안 되는데. 자, 배기량까지 들어갔고, 주유량이 얼마예요? 25, 연료 단가가 1400원. 탭키 누르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요. 여러분들은 아래쪽으로 입력하십시오. 자, 수리비는 얼마예요? 52000원. 자, 연비는요, 6입니다. 나머지 이제, 요게 구분과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따로, 계산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번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연료비, 포인트, 종합,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구분, 얘네는 번호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 입력하십시오.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입력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실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나게 되면 사무자동화는 실제로 종이를 주고 걔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오타가 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값들이 모두 다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타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뭐 시간 관계상 얘네를 미리 입력해 놓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판사에서 별도로 입력 데이터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주면 안 됩니다. 아, 입력하는 것부터 미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미리 좀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네 좀 복사해가지고 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얘네도 같이 표를 한번 넣어줘야 되겠죠? 차종별 보험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차종별 보험료는 5열부터 넣으라 그랬기 때문에 이 5열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열 여기다가 차종, 보험료, 차종은 경승용, 준준형, 준대형 이렇게 되겠고요. 보험료는 10만원. 그 다음에 11, 15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작업표 조건에 따라서 하나씩 한 번씩 작업을 해볼게요. 자, 본 작업표 작성 시에 얘네들 이렇게 입력하고 5열부터 입력하라고 그랬습니다. 제목 서식은 16에서 18포인트로 하고 가운데 정렬을 한대요. 그래서 제목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종합까지 가면 됩니다. 여기서 병합 눌러주시고요. 몇 포인트예요? 16에서 18하라고 했는데 16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밑줄도 돼 있네요. 그래서 밑줄도 이렇게 그림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이게 밑줄까지 표시하시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림까지 같이 보시고 만약에 제시가 안 되더라도 그림에 밑줄이 되어 있으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서식 됐고요. 글꼴 됐고요. 원문자 표시된 거는 아래 방법을 이용해서 함수로 계산을 하래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9번은 차량 번호의 첫 글자가 차량 번호가 있는데 첫 번째 글자가 1이면 준준형, 2이면 준대형, 3이면 경승형으로 표시하래요. 자, 그러면 얘는 뭘 하면 될까요? 9번은. if 함수로 하면 되겠네요. 자, 는. 자, if 갑니다. 여러분들 함수 마법사 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함수 사전 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글자가 뭐면이에요? 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1이면이라 그랬죠? 자, 1이면 그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준준형이 됩니다. 준중형이죠? 중형 이렇게 되겠고, 자, 얘네 복사해가지고 중첩 if 함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2이면 뭐로 한다고요? 준대형. 자, 3이면 경승용인데 어차피 1, 2, 3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경승용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제대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면 자동 채우기 됩니다. 그래서 뭐 1, 2, 3밖에 없기 때문에 3이 경승용이 맞고 2는 준대형이 맞고 그 다음에 1은 준중형이 맞겠네요. 잘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 이번엔 보험료가 가는 거예요. 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차종에 따른 보험료. 이쪽에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는 얘네를 갖다 쓰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보험료를 표시하시오. 단, 차종별 보험료표를 참고하여 함수식으로 구성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룩업 함수를 씁니다. 우리 데이터가 세로로 서 있으니까 vlookup을 쓰면 되겠죠? vlookup을 갑니다. vlookup. 탭키 눌러서 완성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 찍어 주십니다. 자, lookup value 내가 찾고자 하는 애는 얘고요. 찾을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찾을 범위 같은 경우에는 자동 채우기 할 때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 F4키 눌러서 적용해 줍니다. 내가 가지고 올 거는 두 번째 열이니까 2를 주면 되겠고요. 정확하게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false를 적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룩업 함수에는 vlookup과 hlookup과 룩업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하는 애가 지금 세로로 서 있어요. 그래서 vlookup, vertical lookup을 쓰는 거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내가 지금 데이터 가지고 오는 이 table array를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범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됩니다. 필드 제외하고 내가 실제 검색할 애들만 가져옵니다. 그리고 얘네는 table array는 항상 절대 참조예요. 나중에 코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무조건 절대 참조예요. 왜? 얘는 항상 고정이 돼 있어야 되니까. 됐죠? 자, 레인지 룩업은 이미 뭐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쭉 나오는데 얘가 NA라고 해가지고 안 나오는 애가 있네요. 왜 안 나올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입력하면서 보세요. 준중형인데 준형이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잘못되면 잘못 나오니까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산값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경승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10만원이었고요. 준대형은 15만원, 준중형 같은 경우에는 11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연료비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료비는 사측연산이네요. 자, 여기에서 연료비 주유량 어디 있습니까? 예, 곱하기 연료 단가래요. 이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 곱하기 1000인데 단 유지비는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를 합계로 계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유지비에다가 하는데 유지비가 또 만약에 33만 3천원이 나오면 앞에 있는 33, 즉 만 단위 이하 절삭하래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는 가로 엽니다. 뭐라 그랬어요? 보험료 더하기 연료비 더하기 수리비를 더해서 가지고 오고, 얘가 지금 18만 7천원인데 지금 뒤에 보면 우리 33만 3천원인 중에 앞에 33만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얘는 18만 나오면 돼요. 우리 무슨 함수 쓰면 되죠? int 함수 쓰면 되죠. 자, 우선은 얘를 만으로 나눠줍니다. 왜 만으로 나눴을까요? 우리 18만 남기려고 만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18.7인데 여기에서 우리 정수만 취하는 함수 뭐가 있어요? int나 trunk인데 뭐 int 함수 쓰면 됩니다. 어?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자, int 됐죠? 탭키 눌러주시고 엔드키 END예요. 맨 뒤로 가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뭐 가로가 안 맞나 봐요. 근데 아, 여기서 가로가 여기 안 맞는구나. 자, 다시 여기에 인트 지정하시고 여기에서 가로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요거를 더한 것을 요걸로 나눈 것을 인트로 씌워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더블 클릭, 얘도 더블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분식을 틀려버리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계산을 할 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로 열에 열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함수를 하나라도 틀리면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뭐 룩업 함수도 나오고 좀 있으면 뭐 문자 종합 함수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 문제를 제가 지금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구분이나 보험료 연료비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포인트도 따로 한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여기서 룩업으로 가지고 오는 문제도 하나 자주 나오는 문제고 이 종합이라고 해서 concatenate 함수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자주 나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 문제를 합쳐서 넣어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진 않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차량 번호의 앞에 두 글자 샵 구분 연비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을 연결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 번호가 30이면 앞에 있는 3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샵을 넣고요 경승용이 나오고 가로 열고 뒤에다가 연비를 넣으래요. 자, 무슨 함수 씁니까? M% 써도 되지만 concatenate 함수 씁니다. 문자열 합계 함수 concatenate. 쉬워요. 함수 마법사. 자,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은 앞에서 30만 가져오래요. 차량 번호에 앞에서 두 글자. left 쓰면 되겠네요. left. 다음에 차량 번호에서 콤마 2 주면 이렇게 우리 30 나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샵 주면 돼요. 샵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탭키 눌러보세요. 그럼 밑에 30샵까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 경승용이라 그랬어요. 구분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얘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탭키. 그 다음에요. 다음번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괄호가 들어가네요. 괄호. 그래서 괄호. 탭키.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연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연비 어딨니? 연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탭키. 그 다음에 괄호 닫고 탭키. 이렇게 주시게 되면 30샵의 경승용에 6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열을 합하는 함수도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가로열에 해당하는 거를 다 풀었는데요. 얘네가 틀려버리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테두리를 좀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테두리를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뒤에서 좀 처리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테두리 이렇게 적용을 해놓으시고 자 이제 아래쪽에 계산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25행에다가 넣어야 되는데요. 지금 25행이 아니에요. 올라가 봅니다. 자 보니까요. 1행, 3행이야. 2행이 비어있네요. 그죠? 이게 뭐냐면 얘네 꼭 해주셔야 됩니다. 행 머리글 삽입 눌러주시고요. 이 2행을 마우스 오른쪽에서 숨기게 해주십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행, 그 다음에 4행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5행 이런 경우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행에 아무것도 없이 숨겨주는 열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력하시면서 얘네를 미리 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입력할 때 이렇게 행이 따로 제시가 되는 경우 꼭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셔야 돼요. 자 평균, 다음에 차종이 준중형이거나 경승용인 합계, 다음에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면서 준중형이거나 준대형인 합계. 다음에 여기는 번호 들어가는 거고요. 포인트가 2021이 되겠네요. 2, 하나, 둘, 셋, 넷, 1 이상. 너무 많이 들어갔나요? 2만인데 20만으로 썼군요. 자, 여기에서 하나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상. 그 다음에 이상 25,000원, 원 이하인 각 항목의 평균. 자, 또 다음에 30행은 빠지겠고요. 이게 함수식 들어가는 곳이에요.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는 항목의 평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고 얘네도 선택해가지고요. 테두리를 좀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각각 병합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평균이 어디까지 평균되냐면 I열까지네요. 그지? 보세요. 평균이 I열까지 평균이 병합이 됩니다. 자, I열 병합. 자, 다음에 26행 같은 경우는요. K열까지 병합이 되네요. 그래서 K열까지 병합. 다음에 27행은요. 얘도 K열까지 병합이네요. 범위 선택 병합. 그 다음에 28행은요. 통으로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식 들어가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병합. 그 다음에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놓고 볼까요?
다음에 29행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제2열까지네요. 자, 이렇게 막 난잡하게 출처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서 그런가요? 그 다음에 30행은 여기서부터 M열 빼고 여기까지 병합. 다음에 31행은 J열까지, J열 여기까지네요. 병합. 다음에 31행은 얘도 30행이죠. 31행 여기에서 여기까지 됐고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J열까지 병합하고 뒤에 있는 애들 따로 병합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세계행, 예, 여기에서 바로 밑에 있는 세계행 병합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 칸 띄고 아래쪽에 얘네 네개행도 병합이 되겠습니다. 어딨냐, 병합. 병합 눌러주시고 얘는 이제 X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1키나 표시 형식 찍어주시고 테두리에 가서 크로스 찍어주시면은 X 표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또 하나씩 하나씩 함수를 또 처리해 봐야 되겠죠. 자, 5번,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평균 갑니다. 각 항목의 수직 평균을 계산하시오. 단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의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그랬어요. 자, 우선은 평균 계산해 보면 되겠죠. 뭐 자동합계 평균 찍어주고 엔터. 그 다음에 얘네를 라운드 함수로 해가지고 반올림해 준대요. 자, 라운드 됐고요. 탭키 함수 라운드 찍고 함수 마법사 찍어주시고 넘버 디지트에서 정수 100의 자리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100의 자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100의 자리다 그랬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555만 5천 55가 있다. 100의 자리라 했잖아요. 여기가 100의 자리잖아요. 여기에서 반올림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올림한다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 함수를 쓴 것이고 그러면은 얘가 반올림이 되면 뒤에 있는 얘가 모두 다 0이 되겠죠? 그럼 0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 3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지? 근데 그냥 3이면은 실수 부분이고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에 얘가 0이 나오네. 왜 0이 나올까? 얘 맨 뒤에 있는 얘는 지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 0 같은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실수한 거야. 뭘 실수했을까? 자, 이런 실수야.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지비 곱하기 1000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00을 빼먹었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채워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채우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7번입니다. 차종이 준준형이거나 경승용인 합계를 sum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를 이용으로 해서 사용하고요. 만약에 이 외의 함수를 사용하면 0점 처리한다. 또한 d 함수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0점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sum product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하게 되면 그대로 안 나온대요. 그 이유가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문제 제시된 대로 sum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가봅니다. 는 sum product 탭키 is number 탭키 find 탭키. 자, find 찍고 함수 마법사 찍습니다. 내가 첫 번째 찾아야 될 거는 준준형이네요. 준준형. 중형이죠, 중형. 못 찾지 마세요. 중형. 이렇게 되겠고, 탭키. 내가 찾아야 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되겠죠. 쭉 범위 해주시고요. 얘는 자동 채우기가 없어요. 쉘 하나에만 들어가니까 절대 참조 줄 필요 없습니다. 스타트 넘버 필요 없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준중형에 대한 게 나오는 거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가로는 왜 닫는 거예요? is number까지 가로가 닫혀진 거예요. 함수가 두 개니까 두 개 닫아줘야죠. Ctrl C 찍고 더하기 Ctrl V.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지금 안 보이니까. 여기에서 준준형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 경승용이라 그랬죠? 얘만 경승용으로 바꿔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sum product 한번 찍어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수에 배열 수식이 쭉 들어가게 됐고요. 자, array2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면 돼요? 실제 합계날 그 범위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 쭉 범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계산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um product is number 파인드 함수 사용하는 거는 거의 뭐 요즘에는 시험을 10번 보면 7번 정도 출제가 되니까 꼭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요. 사실 얘를 배열 수식을 이해하기보다는 암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자, 는 sum product, 그 다음에 is number, 파인드, 됐죠? 파인드는 함수 마법사.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누구냐? 그랬어요. 준, 중형, 태피. 찾을 범위, within text, 이 범위. 됐죠? 자, start number는 생략합니다. 자, start number는 내가 찾고 싶은 곳의 시작 문자예요. 준중형이 여러 글자가 있을 경우, 그때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사무자 도구에서는 안 써요. 더하기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빼고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다음에 얘를 뭘로요? 경승용으로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찍고 sum product 찍으시면 함수 마법사에 얘가 찍히고요. 우리가 실제 합계낼 범위 쭉 범위 잡아주신 다음에 sum product는 그냥 엔터 쳐도 상관없는데요. 얘는 컨트롤 Shift 엔터. 그냥 습관적으로 기억하세요. 배울 수식이니까. 자, 다음에 이번에는 8번입니다.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면서 준, 준형이거나 준 대형인 합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9번에 보니까 8번 함수식을 작성하시오. 단 연료비의 열의 식을 기준으로 해서 sum product 함수로 구현하고 그 외 함수를 사용하면 0점 처리된대요. 이게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배열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얘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조건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한번 해볼게요.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면서 그랬죠? 그러면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면서 준중형이거나 준대형이래요. 그러면 얘는 차종인가요? 구분이었죠? 구분. 그지? 구분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준중형, 준중형이거나 준대형.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쓰면은 0점인 거예요. 에? 그러니까 전체가 0점이 아니라 이 함수를 0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에? 자, 근데 여기 보면은 sum product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면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sum product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표를 참고하시면 식 구성할 때 좀 편해집니다. 자, 옆으로 빼놓고 할게요. 얘는 좀.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는 sum product 됐죠? 자, 그 다음에 괄호 열어야 됩니다. 배열끼리 할 때는 배열마다 가로를 하나씩 줍니다.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면서 라고 그랬어요.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는 거니까 우리 write 함수 쓰면 되겠네요. 선생님, 여기 asterisk 썼는데 asterisk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asterisk는 sum, if나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sum, if, average, if, count, if 이런 애들의 조건과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문자열 함수를 써줘야 되겠죠. 자, write. 그 다음에 이쪽에서 쭉 배열이니까 배열 범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콤마 1 해주면 오른쪽에서 한 글자가 빠지겠죠? 자, 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5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왜 5가 숫자인데 따옴표를 치세요? 하시는데 우리 문자열 함수에서 나온 애는 다 문자예요. 눈으로 봐도 숫자지만 컴퓨터는 문자로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뭐였어요?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5로 끝나면서 라 그랬으니까 곱하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준중형이거나 준대형으로 계산한대요. 자, 준중형, 준대형 여기가 되겠죠. 자, 이 범위에서 는 준중형 되겠죠? 그 다음에 이면서라 그랬어요. 이거나, 이거나구나. 이면서가 아니라 이거나니까 더하기를 눌러야 되겠죠? 5하니까. 두 번째는 준대형이래요. 쭉 범위에서 준대형, 여기에서 준대형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로 닫아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문제 우리 보시면은 얘가 차량 번호로 5로 끝나면서라고 하면서 면서니까 곱하기잖아요. 그지? 그리고 얘는 이거나니까 얘네는 뭐예요? 예, 더하기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먼저 계산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 우리 좀 이따 이제 우선은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만 따로 이렇게 조건을 묶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작성한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 있잖아요. 얘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즉 5로 끝나면서 준 준형이와 5로 끝나면서 준 대형인 애들이 따로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 준형하고 준 대형은 다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OR 조건이 중간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얘네 따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OR와 AND가 같이 들어갈 때는. 자, 그 다음에 콤마 찍어주고요.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연료비 열의 식을 기준으로 한대요. 그러면 수직합계가 아니야. 바로 연료비인 애들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료비인 애들 범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참 이게 꼭 답은 아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네를 이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얘가 요렇게 하나 조건이고요. 요렇게 하나 조건이에요. 즉, AND 조건 먼저 하게 됩니다. AND 먼저 하고 그 다음에 OR을 지정을 하게 돼요. 즉, 이행, 이행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럼 조건을 저대로 지정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것도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렵다면 이렇게 하셔도 똑같습니다. 자, 썸 프로덕트 갑니다. 자, 요걸 보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면 이래요. Right. 차량 번호 어딨니? 이 범위에서 콤마 1이 5로 끝나면 됐죠? 여기까지 됐고 면서예요. 면서 보세요. 자, 끝나면서 한 행씩 가는 거니까 준준형이 되겠네요. 곱하기 앞에서 우리 구분이 준준형이 되겠죠? 여기에서 쭉 이 범위에 있는 애들이 준준형. 어이구, 취소 아니요 눌러야 돼요. 잘못하면 다 날아갑니다. 자, 준중형 여기까지 됐죠? 이면서 다음에는 이건 하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5로 끝나면서 준준형인 애와 5로 끝나면서 준 대형인 애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 각각 행끼리 더하기잖아요. 그지? 자,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다음 얘네들은 행이 달라지니까 OR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를요. 근데 얘네도 보면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하나씩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예 묶고 갈게요. 그 다음에 얘네를 복사하세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다 똑같고요. 얘만 뭘로 바꿔주면 돼요? 준 대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콤마 찍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연료비에 대한 애를 선택해 주시고 가로 닫고 컨트롤 Shift 엔터 눌러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식은 두 가지가 모두 다 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식을 저렇게 조건식을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 요렇게 하나 조건, 요렇게 하나 조건, 그 다음에 요렇게 조건 요렇게 우리 요걸 써놓고 요런 식으로 식을 작성하셔도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8번 함수 식을 작성하시오. 연료비 열을 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컨트롤 C 여기에다가 홋다운표 찍어주시면 되죠. 엔터키 옆에 홋다운표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얘는 식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식은 달라질 수가 있고 아마 교재에는 얘네가 순서가 다를 거예요. 자, 라이트가 뒤쪽에 붙어있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다음번에 이번에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포인트가 2만원 이상 25,000원 이하인 각 항목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랬고요. 11번에서는 얘 함수식을 쓰래요. 자, 여기에서는요, 주어진 조건에 지정된 쉘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조건 평균 함수인 average, if 등의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구현하래요. 구간값이네요. average, if 등, average, if s 쓰면 됩니다. average, if s. 자, 는 average, if s. 됐죠? 구간값 계산할 땐 이걸 쓰면 됩니다. 자, 함수 마법사. 우선은 얘는요, 평균 계산할 쉘을 먼저 선택해요. 평균 계산할 거 우리 수직이니까 이 위에가 되겠네요. 쭉 얘네 됐습니까? 탭키 첫 번째 조건은 우리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서 포인트가 2만원에서 25,000이래요. 자, 포인트 여기죠? 자, 이 범위 조건 범위는 절대 참조 돼야 되겠죠. F4키 그리고 여기에서 25,000 2만원부터죠? 하나 둘 셋 넷 2만원 이상 다음에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포인트 열이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얘네죠. 그래서 포인트 범위 절대참조 탭키 다음에는 25,000원 이하 그래서 여기에서 25,000원 이하 탭키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동 채우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참조 지정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건 범위는 항상 고정이 돼야 되고 합계 범위는 그대로 끌려내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네를 가지고 우리 또 식을 작성하라고 그랬나 봐요. 단, 포인트 열의 식을 갖다 쓰래요. 11번에 포인트 열의 함수식을 쓰랍니다. 자, 여기 보면 포인트 열에 있는 요 놈의 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트롤 C 빼주고요. 꽃다운표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는 항목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12번 함수식 같은 경우에는 단 연료비 열을 기준으로 해서 주어진 조건에 지정된 쉘들의 합계의 개수와 그 다음에 조건 합계를 계산하는 sum if와 count if 등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계산하면 몰라면 돼요. average if 쓰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sum if하고 count if를 이용할 수 있느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문제가 바로 전회차에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함수 사전에 있죠? 평균 계산하는 거. 우리 평균이라는 거는 어떤 합계에 그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쉽습니다. 자, 는 sum if 갑니다. 첫 번째,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는 항목의 평균이라 그랬어요. 자, 우선 함수 마법사. 자, sum if에서는 range가 조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여기에서요. 탭키. 근데 이 조건은 이제 자동 채우기였기 때문에 절대 참조 줘야 되겠네요. 자, 5로 끝난다 그랬어요. 애스터리스크 5, 탭키. 그 다음에 실제 합계 낼 범위, 수직 합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봅니다. 값이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sum if나 count if나 이런 데서 쓰는 애스터리스크는 우리 어디다가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문자 열에다가만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문자 열에만 쓸 수 있는 게 애스터리스크예요. 근데 차량 번호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숫자죠? 얘네 어떻게 됩니까? 문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우선 범위 선택합니다. 표시 형식 갑니다. 텍스트로 변경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뀌진 않고요. 얘네를 한 번씩 더블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서 바꿔주시면 앞에 호따옴표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지금 노가다 같지만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나중에 차트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으면 다음번에 이번엔 뭘 해야 줘야 되죠? 나누기, count if 줘야 되겠죠? count if. 자, 함수 마법사 찍어볼게요. 자, 조건 범위는 똑같아요. 얘가 5로 끝나는 거니까 이 범위에서 절대참조, 탭키, 애스터리스크 5 됐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끌어주시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얘도 함수식 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함수식을 작성하시오. 연료비 열을 기준으로 한대요. 자, 연료비 식을 쓰래요. 연료비 여기 있네요. 자, 얘네 범위 선택, 컨트롤 C, 그 다음에 호따옴표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의문이 하나 들 겁니다. 선생님, 아니 다 수직합계인데 얘만 왜 연료비가 왔을까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수직합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별도로 식을 제시한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따로 좀 해주셔야 돼요. 좀 까다롭습니다. 이 문제가.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4번은요. 2번의 함수식을 쓰시오. 그리고 원하는 값을 찾는 vlookup 함수를 쓰시오. 우리 vlookup 썼으니까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험료, 범위 컨트롤 C, 그 다음에 호따옴표 컨트롤 V. 간혹 가다가 이 는을 빼고 넣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는 빼면 어차피 수식이 아니라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는 빼라는 조건도 나온 적 있어요.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5번 함수식을 작성하래요. concatenate 함수인 요놈을 갖다 써주면 되겠네요. Ctrl-C, ESC, 붓다운표 Ctrl-V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지금 이 병합이 조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 자, 우리 문제에 보면 K열까지인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오탈자 같은데요. 구분까지만 얘네가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것도 좀 수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구분까지만 우리가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병합이고요. 뒤에 있는 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병합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정오나 지금 교재가 아직 인쇄가 안 됐으면 수정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네, 정렬 작업에 가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됐고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자, 그래서 정렬을 먼저 갑니다. 숨기기 전에 정렬을 하셔야 돼요. 자, 범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요. 구분으로 내림차순한대요. 데이터의 정렬. 구분으로 내림차순 해주시고요. 만약에 같은 경우에는 차량 번호의 오름차순이래요. 차량 번호의 오름차순. 확인. 이런 오류가 뜨시면 그냥 무시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분에 따라서 쭉 나와 있고 거기에서 또 차량 번호에 따라서 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구분 자체를 차량 번호에서 앞 글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금액에는 원화를 표시한대요. 금액이니까 수리비 범위. 얘네 지금 데이터 탭을 더블 클릭하면 얘네가 좀 숨겨지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리본 메뉴가 숨겨져요. 그래서 영역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축소하고, 축소는 컨트롤 키하고 스크롤 누르시면 됩니다. 수리비, 컨트롤, 보험료, 연료비, 포인트. 포인트도 돈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얘는 통화를 지정합니다. 요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홈에서 요놈 누르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우리 표시 형식에서 통화를 적용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콤마를 표시하지 않고요. 포인트열은 또 금액으로 설정한다고 별도로 제시가 됐네요. 음수는 마이너스로 하고요. 모든 수치는 0으로 해가지고 모두 다 정수로 표시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0 표시 다 돼 있기 때문에 수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 되겠고요. 숫자 셀은 우측으로, 그 다음 문자 셀은 가운데로 맞춰주래요. 자, 그러면 문자들 범위 잡아주겠습니다. 컨트롤 쭉 범위, 그 다음에 얘네도 문자니까 쭉 범위,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 선생님, 차량 번호는 문자인가요? 숫자인가요? 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그냥 해줬지만, 문자로 변경을 해주긴 했지만 얘는 그냥 이렇게 되게 됩니다.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맞춰줘야 되겠죠. 좀 아까 이거 좀 줄였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열머리 글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글꼴 크기를 줄여줘야 돼요. 특히 문제는 더합니다. 그래서 행 머리글을 쭉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얘 글꼴을 9포인트로 줄이세요. 안 그러면 다 안 들어가요. 9포인트로 이렇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나머지는 됐고 이렇게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요. 행 높이를 줄이다 보면 얘네가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사이가 줄이 있게 되면 얘네가 나중에 출력하면 잘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숫자나 문자들이.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데이터들만 범위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표시 형식에 가서 뭐예요? 테두리에 가운데선 한번 찍어서 얘네만 생략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사실 생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건 팁이에요. 숫자가 잘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팁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작업표 형태 다시 한번 보고요. 얘네를 가지고 우리 숨겨져야 되는 애들 좀 숨겨줄게요. 우선은 A열 숨겨지겠죠? 숨기기. 그래서 열머리글 선택,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다음에 여기에 색칠해놨네요.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를 해야 되나요? 자, 인쇄 미리 보기 해가지고 페이지 설정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인쇄 미리 보기 애가 없으면 여기 꼭지 누르시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해서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은 얘가 활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은 페이지가 나올 테고, 자, 페이지 설정 가셔서 여백에 상단만 6을 줍니다. 그리고 좌우는 1 정도로 주세요. 예전에는 2.5cm였는데 이게 너무 데이터가 요즘에 많아져서 그 외의 조건은 또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페이지 가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가운데 맞춰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인쇄 경계선이 나오면은요. 이제 2010 버전 분들 잘 보세요. 2007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상관없는데 2007인 분들은 꼭 예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범위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2007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페이지 레이아웃.
인쇄 영역 설정 처리해 버립니다. 자, 여기 뒤에 얘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인쇄 영역을 설정하지 않으면 얘네가 뒤에 페이지까지 두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인쇄 영역을 딱 설정을 해놓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가 여기 보시면 안 나오거든요. 좀 아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의문이 듭니다. 선생님, 여기 보험료는 왜 통화 안 해줘요? 출력 안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래도 해주고 싶다. 그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한 페이지에 모두 다 완성이 됐고 열이나 이런 부분, 잘리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함수식이 잘리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얘네 약간 늘려주고 얘는 줄여주고 뭐 이렇게 해서 잘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주고요. 위에 숫자도 마찬가지로 잘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다시 보고요. 근데 아직도 보면은 밑에 차트 들어갈 공간이 좀 부족한 게 맞아요. 어? 그래서 좀 차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 높이를 좀 더 줄여주겠습니다. 어? 자,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네 행 머리끌 잡아주고 얘를 8.5로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좀 예외적인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가보시면 약간 좀 더 영역이 활성화가 됐죠? 그리고 인쇄 영역 해제도 있어요. 그래서 인쇄 영역을 다시 잡고 싶으시면 인쇄 영역 해제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여기에서 범위를 설정을 해서 인쇄 영역을 설정해 놓으시면은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해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차트 그릴 범위가 좀 더 확보가 됐습니다. 자, 행머리끌을 잡고 글꼴을 줄이면은요, 이 행 높이가 자동으로 줄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그려줄게요. 자, 차량 운행 시 차량 유지비 계산해서 구분이 준준형이래요. 준준형. 얘네요. 색깔을 좀 칠해놓을게요. 인 자료를 이용해서 연료비와 포인트래요. 준준형. 연료비와 포인트를 나타내는 차트를 그리시오 그랬어요. 꼭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 X축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X축 이렇게 해서 얘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구분이라고 하는 얘는요, 단순히 조건 범위만 제시할 뿐이지 차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X축에도 없고요. Y축에도 연료비도 범례에서 볼 수도 있어요. 자, 범례 여기에 이름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X축과 Y축에 있는 값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구분은 영역만 설정하는 바운드만 쳐주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그려주게 됩니다. 조금만 줄여줄까 봐요. 자, 범위 선택 컨트롤 키 누릅니다. 다음 범위 선택 눌러줍니다. 삽입 눌러주시고요. 세로 막대형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지자마자 레이아웃에 가셔서 9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고 이제 하나씩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프 형태는요,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평면 묶은 세로막대형이고 포인트는요, 꺾은 선형이래요. 그래서 포인트 선택해 볼게요. 범례를 가지고 하세요. 범례 선택. 시간차 두고 포인트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데이터 차트 종류 변경. 그죠? 여기에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데이터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은 2003버전에 대한 용어고요. 그 이후 버전은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나오는데 이 여러 버전 또는 여러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얘네는 어떤 프로그램에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찍어주시면 돼요.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데이터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 없는데요. 그거랑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랑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최소값에만 데이터 값이 표시되도록 한대요. 제일 작은 게 뭘까요? 여기에 보니까 마우스를 올려보면 값이 나옵니다. 자, 계열 요소 포인트고요. 요소는 331136이고요. 22,000원이고요. 얘는요. 21,000원이네요. 얘네요. 자, 포인트 계열 선택합니다. 시간차를 두고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값이 들어가고요. 그래프 제목은요. 여기에다가 주겠습니다. 준준형의 연료비와 포인트. 확대 출력하고요. 제목에 밑줄이라고 하는데 확대 출력은 우리 위에 있는 작업표 제목 크기와 동일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6포인트 그다음에 밑줄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두껍게 하라는 말이 없는데 두껍게가 적용이 됐네요 하시네요. 근데 얘는 사실 생략해도 되고 별도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놔두는 게 원칙입니다. 자, X축 제목은요. 차량 번호래요.
다음에 Y축은 연료비, 그 다음에 Y축 제목은 연료비고요. 얘는 연료비래요. 그 다음에 단위는 최소값은 이렇고 최대값 주단위 만원씩 잘 되어 있네요. 별도로 변경 안 해도 되겠네요. 자, 보조 Y축이 포인트라는 애가 있네요. 아, 보조 Y축을 보조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그지? 자, Y축이 있는데 보조 Y축도 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차 두고 포인트,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갑니다. 여기에서 보조축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조축에 대한 단위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출력물의 크기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한대요.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쭉 내려줍니다. 그래서 내려서 여기 경계 보시면은 Alt키를 누르고 딱 맞춰주시고요. 크기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기 조절점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자, 팁이 있는데요. 얘네가 경계가 딱 붙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다음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한 반응 이상 정도 띄워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인쇄 경계선에 약간만 좀 차이나게 해주시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출력하는 컴퓨터마다 글꼴이 달라가지고 내가 작업하는 곳에서 얘네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진짜 여기서도 지금 다행히 안 잘렸네요. 잘려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차트에서 이 계열 이름이 잘려 나가게 되면 실격이에요. 아, 저희 그 수험생 중에 이 밑에 있는 X축 이름이 잘려 버렸대요. 출력하면서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실격 당했어요. 실격 조건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범례 위치 우리 안 해놨군요. 범례 위치가 위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 위치 위쪽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Y축 단위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 차트가 커지고 작아지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얘네 단위 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만 좀 설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가 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고정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최소값도 다 0, 8만원, 만원 이게 조건이 있었죠? 0, 8만원, 만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얘네가 차트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더라도 이쪽은 바뀌지만 얘네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 Y축 이름이 없네요. 그래서 보조 Y축 이름 포인트도 같이 넣어줄게요. 자, 차트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레이아웃 갑니다. 축 제목, 보조 세로축, 제목 회전 들어가면 영역이 생기고요. 이쪽이 우리 포인트를 넣으래요. 그래서 포인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색깔 칠해놓은 거는 임시로 해놓은 거니까 얘네 색깔 빼주도록 하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해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를 기억 꼭 해주시고요. 꼭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몇 가지 조금 지금 그 교재 부분에서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정오표로 별도로 올려드리거나 아직 인쇄가 안 됐으면 바꿔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출력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출력은 세 작업,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가 모두 끝난 다음에 출력을 하는데 우리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인쇄 미리 보기. 자, 그 다음에 인쇄. 지금부터는 2010 버전은 제가 따로 인쇄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건 따로 강의 올려드리겠습니다. 2010 버전이신 분들은. 그리고 저는 이제 가상 프린터로 출력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프린터로 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서 제가 우리가 비번호가 뭐였죠? A000이었죠? 여기다가 저장을 할게요. 이거는 가상 프린터 하는 거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위에 여백 잘 됐고요. 잘리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강의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잠시 뒤는 아니고 바로 2010버전이신 분들은 제가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 강의 별도로 올려드리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